방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무당이 어때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가 보이고 들리고 나도 그래서 무당이 되지는 않았어. 아무튼 뭐랄까 본인의 일을 잘하고는 있겠지만 그 잘하고 있는 게 깨지는 형국으로 자꾸 느껴지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어야 되는 것도 맞고 사람이 철천지 원수야. 그 사람이라면 뭐 동성이겠어? 이성이겠지? 이성의 복이 참 많이 없어. 뭐 때문에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관제가 왜 보인다? 법적인 게뭐 있어? 뭐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오겠죠, 여기를. 아니, 법적인 거, 관제수. 아, 법적인 거는 딱히 없어요. 궁금한 거 물어. 궁금한 거요? 뭐 인생이 언제 풀릴까? 풀리는 시기는 또 언제가 있을까? 풀릴까? 가만 보면은 우리네들 같은 데도 많이 다녀봤겠지만 똥 냄새도 나는 거 보면은 부실한 것도 좀 해본 것 같아. 똥 냄새가 솔솔 나는 거 보면은 대단해. 그러고 보면은 그래도 참 자네가 되게 온고집스러운 거야. 검띠잖아. 네. 그래서 그런가 고집은 되게 센거 같고 그러니까 안해 하면 무조건 안 하는 거고 또 밀어붙일 땐또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알잖아. 아홉수가 안 좋다는 거. 그리고 많이 돈도 벌었겠지만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버는 족족이 나가는 게 많고 그래도 누구한테 손 벌릴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땐빚 좋은 계살구에 좀 가까워. 3년 더 고생해. 돈 쪽으로 좀 편안해지고 그러려면 지금도 뭐 멋지지는 않을 텐데 빚 좋은 계살구란 말은 자네가 새겨듣고 42쯤엔 그래도 큰 돈이나 큰 인연이 보여지니까 지금 39 같으면 2, 3년 좀 견뎌야겠지? 제가 사실은 20살 때 이제 좀 꿈이 커갖고 미국을 준비 없이 갔는데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생일이 언제예요? 저 4월 4일 음력은? 음력이 잘 모르겠는데 양력 4월 며칠? 4월 4일이요. 근데 미국까지 가고 20살에? 네. 어, 역시 깡다구. 그래서 되게 힘들게 거기서 알바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전공을 한 거야? 저는 원래 미술 전공이었고요. 그치? 2월 26일. 근데 잘안 됐으니까 이 길로 이직해 그쵸, 돼 예. 있겠지? 그럼 많고 많은 것 중에 많고 많은 공부 중에 왜 미술이나 예능을 했을까? 제가 재능이 있다고 느꼈으니까 쟤는 그랬죠. 분명히 있었을 네. 거야. 근데 이제 부모님 지원이 끊기는 계기가 있었어 갖고요. 부모님 같이 이렇게 살아 지금 아니요, 같이 계셔? 아니요. 절대로 평탄할 수가 없거든. 안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아무 정부 칠 데가 아무 데도 없어갖고 그때부터는 그냥 일을 멈추지 않고 했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힘든 일, 험한 일, 굳은 일 마다 않고 돈 되는 건다 했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하던 일다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운이 되게 좋아서 같이 하는 일하는 친구가 또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일을 해서 잘 풀려갖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큰돈벌 때도 있고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돈 많고 막 벌어보기도 했잖아. 네. 그럼 막 잔고 통장에 잔고 보면 막 신나고 기분 좋잖아. 근데 그거 말이야. 근데 항상 허해. 허하다는 건 배가 고프고 뭐 밥을 먹었는데도 자꾸 뭔가 땡겨지고 막 허하다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자네는 허한 거거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악착같이 벌었단 말이지. 그냥 못 벌어보지도 않고 쓰는 것도 써볼 만큼도 써봤어. 있는 만큼 있어. 근데 왜 허해? 그렇잖아. 그리고 사람의 덕이 참 없다는 건 본인도 느낄 거예요. 그건 뭐 일단 1차적으로 부모 형제 덕이거든. 그것도 없어. 자네가 해서 드려야지 부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형제가 있으면 형제도 자네가 도와줘야 돼. 항상 허해. 자네 주변에는 자네한테 요구하는 사람이 많지, 자네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뜬금없이 가이 앉자마자 무당이 어떤데 그 얘기를 내가 한 거고. 그리고 봐, 이쁘잖아. 이뻐. 그리고 가집이 지금 뭐야, 아집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어. 근데 좋게 얘기하면 자존심이지. 그게 정말 강한 친구거든, 자네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수그리는 것도 사실은 못해. 여자로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지금 본인이 하고는 있을 텐데, 허하다는 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금전적인 게 사람이 다 부합이 돼도 허하다는 거지. 종교 좀 가져. 카톨릭도 좋아, 크리스찬도 좋아, 불교도 좋아, 무당은 더 좋아. 내가 무당이 더 좋다는 거는, 이렇게 보면 옛날 내 모습을, 물론 남자 여자는 틀리지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게 많아서 무당이 더 좋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이 허다는 거를 갖다가 종교나 이런 걸로 자네가 좀 채워갖고 가라는 거야.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때 학업을 그만두고 너무 사는 데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일을 쉬어본 적도 없고 계속 일만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평범한 여자로 살아보지 못했잖아. 네. 지금 내일 모레면 40이야. 그렇지 그러니까요. 네. 돌아보니까 진짜 열심히 살았다 생각이 드는데 일 때문에 한 번도 이제 남자 때문에 일을 포기하거나 그래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살짝 조금 낯섰어요. 근데 이별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태원 참사 나고 이제 그때 직원이 둘이 있었는데 한 군데 직원이 둘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지? 거기가 자리 잡은 지가 얼마 안돼 갖고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든 제 시간도 만들고 어떻게든 편해져 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일이 생겨갖고 제가 일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단 하루에 단한 시간 내는 것도 시간이 되게 좀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1년 넘게 갑갑하게 갇혀 있다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오는 거예요. 언제쯤 괜찮으실까? 뭐 괜찮아. 또 자네가 놔야지. 자네가 내려놓으면 될 것을. 간단한 거잖아. 근데 못 내려놔, 자네가. 내가 내려놓는다는 거는 너는 내 삶이 끝나는 걸 같이 느껴질 거야. 규모를 줄여서 나 혼자 하든가, 내가 한 사람만 두고도 한 사람이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절대로 자네는 줄일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커리어가 자네 스스로의 커리어를 크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래. 인간관계가 제일 아픈 거야. 자네는 평생에 내가 악담이 아니라 마음 주고 살지 마. 그리고 자네를 열렬하게 쫓아다니면서 자네 좋다고 하는 사람하고 만나. 자네가 좋은 사람 만나지 말고. 자네가 좋은 사람 만나면 꼭 자네한테 비수 꼽을 거야. 이별 통보가 뭐야? 안 까이면 다행인 거지. 봐, 그 누구한테도 외모가 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쉬운 말로 남들만큼 한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내가 치여야 되냐는 거지.
그 덕이 없다는 거지, 그 복이. 아까 자네보다 먼저 상담했던 친구가 34살인 걸 그랬거든. 그 친구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에르메스라고 그랬거든. 너는 에르메스보다도 더 좋은 게 있으면 거기일 거야. 네가. 근데 네가 정말 쭉쟁이 같은 짓을 하고 사람 관계에선 정말 쭉쟁이가 돼. 잊지 말라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런 사람 만나라. 근데 그런 사람은 자네한테 눈에 절대로 안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인간의 상처를 갖다 인간의 고력이라는 걸 평생 겪어야 되거든. 그래서 무당이라는 거야. 영검하고 뭐 귀신같이 쪽지개같이 점사를 잘 봐야 되는 건뭐다 그렇다면 너무 좋은 무당이겠지. 근데 무당들의 기본 베이스는 인간 고력이라는 거지. 사람의 상처. 이렇게 매일매일 스쳐 지나가도 상담해주고 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구슬하고 또 있지만 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고 또 새로운 계속 끊임없이 인간관계가 이게 나나 자네나 확 박혀갖고 있는 거야. 부모 형제부터 나를 갖다가 내가 있을 때는 내 딸이고 내 형제야. 내가 없을 때 봐봐. 그럼 그거 아니잖아. 내가 힘들어도 피붙이는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 덕부터 일차적으로 없단 말이지. 근데 하물며 남. 님에서 글 하나 찍으면 남 된다고. 그 차이인 거야, 딱. 근데 우리 친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너도 알잖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일 모레면 40이야. 근데 그냥 40이 아니라 남들 살았는 인생에 곱하기 2를 살았으니까 그럼 70이 넘었다는 거겠지. 사람 나이로 치면은. 겪을 거다 겪어봐놓고 정작 내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거야. 허하니까.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되지만 내가 허하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주고 정을 주는데 꼭 없어져.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있어도 또 허해. 있는 중에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종교를 갖다가 좀 가지라는 거야. 최근에 진짜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정말 손절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 하나씩 이유가 있었어요.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정말 친한 친구들도 가만 봐라. 그 친구들 삶. 너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 아주 평탄하게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 친구가 아니라고. 독특하고 강하고 풍파 많고 그런 애들하고 정말 친해. 그건 뭐냐면은 유유상종이야, 끼리끼리. 팔자가 세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팔자 센 사람들을 인연이 되는 거야. 친구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 고력이라는 거야. 사람에 대한 상처는 자네가 평생 안고 갈 거야. 그리고 또 자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그 상대들 입장에서는 그네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자기가 피해자고 상처받았다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돈이라는 거 지금도 괜찮겠지만 빗줄 개살구라는 건 내실을 좀 강하게 가지라는 뜻이고 사람한테 투자하는 돈을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에다가 앞으로 돈이 생기면 그런 쪽에다 묻어. 돈은 계속 많이 벌을 거야. 사람만 조심해. 마음 주지 말고. 나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을 나도 상대를 하고 또 나를 또 믿고 나도 신도라는 분들이 한 140여 명이 돼. 꽤 많은 편인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이 좀 언짢을지 난 사람 안 믿어. 난내 뒤에 계신 양반들만 믿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네도 종교라는 걸 하나 가지라는 거지. 땡겨지는 것이. 그냥 절도량 가서 108배라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천주교에 가서 그 뭐니 미사포라고 하니 뭐라니 그거 쓰고 그냥 성모 마리아를 계속 찾고요. 아니면 교회에 가서 찾고 부족한 그 허한 거를 그걸로 채우라고. 사람으로 채우지 말고. 사람 덕이 정말 없어. 잊지 마라. 자네가 움직여야 먹고 살아. 자네 도와주는 이가 없어. 자네한테 열을 줬으면은 그것도 또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열개 가지고 가.
평탄한 거 원한다고? 언제쯤 내가 편해지냐고? 금전적으로 일적으로 편해지는 건 앞으로 향후 3년 후를 봐. 근데 그때 가서도 돈은 더 벌어 있겠지. 근데 그때 가서도 또 화일 거야. 그 화한 거를 종교로 채우가 싫어. 그리고 잊지 마. 에르메스야, 너. 정말로. 그 학교를 그만뒀던 게좀 이제 보니까 필요 없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공부를 해볼까도 생각을 좋지. 하고 있거든요. 허한 거를 공부로 채우는 것도 너무 좋지.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냥 허한 거를 채우라고. 그런 쪽으로. 그거를 일이나 사람이나 일로 맞추지 말고. 정말 잊지 마. 너 입에다가 정말 생선가시 이거 발라가지고 너 먼저 넣어주는 그런 사람 만나라고. 네가 해주는 사람 만나지 말고. 명품이 저러고 있다. 명품 좋아하잖아.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니까. 네. 근데 네 자체가 명품이라는 걸 인정하라고. 그리고 공부해, 정말로. 그리고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미술이고 왜 예능 쪽이었을까? 그래서 내가 서두에 무당이 어때서? 무당도 어떻게 보면 예능인이야, 우리도. 봤잖아. 붓이라는 거 해봐서도 알잖아. 화려한 신복이고 덩덕궁 뛰고 뭐 작두 위에 목숨 걸고 올라가고. 그런 끼가 있기 때문에 자네 삶이 어떻게 보면 39년 살아오는 동안 파란만장하잖아. 20살에 혼자 독고다이로 말리 타고 가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집에 와봤더니 가정은 풍지박산, 엄마 아빠는 돼 있고 그때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자로서 험하고 굳은 거다 해봤을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져서 사장 소리도 듣고. 근데도 허하잖아. 공부해. 그리고 연애도 많이 해. 그치만 마음 주지 말고. 내가 명품이니까 명품만 만나고. 없는 애들, 그런 애들 가오 빠지게 만나지 말고. 알았지? 정말 내가 모든 게 안정이 되고 산다 소리는 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골프 같은 것도 해. 하고 있을 거야. 열심히 해서 이왕이면 타수도 줄이고 공부도 하고 멋지게 살아. 조금만 일적인 건 조금만 내리면 자네 되게 멋있게 살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한번쯤 신이 한번 40대 중반 정도 되면 되게 한번 세게 칠 거야. 그때는 이런 길로 오는 것도 강추해. 그리고 더 많이 놀아. 아직 놀 시간이 많다. 놀아보질 않았는데요. 내려놓으라니까. 그러니까 날 위해서 좀 내가 명품이야. 남들이 너돈 있는 거너 괜찮다고 명품으로 대우를 해. 너 스스로 명품을 안 만드는 거지. 내가 원하고 내가 좀 시간적인 있고 내가 그럼 내 스스로 시간 만들면 되는 거야. 사람 하나 더 쓰면 되고. 근데 사람들 그 사람도 쓰는 사람들도 네 눈에 사는 사람이 없을 거야. 항상 평생 사람이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항상 그래. 사람이 속세일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네가 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게 있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그냥 남자들 입장에서 자네를 여자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자네를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대화 상대가 되고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도 본단 말이지. 그런 이미지가 되게 많아.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단골이나 가게라니까 단골이라든가 이런 게 층도 그냥 낮지 않고 좀 괜찮은 층들이 이루어져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건 어떻게 보면 자네가 그 저기 뭐야? 자네한테는 신뢰라든가 이 퀄리티가 느껴지는 거지. 이거 정말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퀄리티는 퀄리티대로 누리면서 내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거든. 자네 스스로 그건 만들어야지. 누가 또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냥 쉬운 말로 구슬해도 그건 안 돼. 이해가?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 돼. 그리고 금년은 모든 세상 모르는 사람들도 뭐 스님들, 목사님, 신부들도 알아. 아홉수가 안 좋다는 거는. 그치? 간단한 거야. 근데 금년 살아오면서 봐봐. 난 범띠들을 굉장히 좋게 보거든. 운세를. 향후 5, 6년을 되게 좋게 봐.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사업적으로, 일적으로는 다 괜찮은 거지. 근데 자네는 독특하게 삼촌 같은 나와 같은 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가 채워지지 않는 그 화 찾았잖아. 그러면 나는 종교를 좀 가져보라고 했는데 공부하면 되잖아. 근데 공부할 시간이 또 없어.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 구슬에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내려놓지 않고서는. 다시 미국을 가고 싶어요, 사실은. 그것도 좋지. 근데 지금 있는 걸 네가 포기 못 한단 말이야. 네, 그게 문제. 그러면 그냥 여기 한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걸 찾아. 이거 내려놓고 네가 미국 못 간다니까. 왜? 이거 이렇게 지금에 네가 해놓은 거 이거 하면 계속 더 승승장구할 건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고 또 공부하러 간다니. 그래서 사실 그게 고민이 되기도 하고 해서 찾아온 것도 있거든요. 뭐 주변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봐도 양쪽으로 갈려요. 이제 네가 만약에 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뭐 직장을 구한다. 뭐 미국에서 구하면은 뭐 연봉이나 뭐 이런 게 괜찮고 살기가 괜찮겠죠? 근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무슨 소용이냐? 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 잘하면은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뭐든 해보는 게 낫지. 근데 저도 보이거든요. 가면은 진짜 고생길이라는 거. 근데 왜 자꾸 그게 땡겨지는 줄 아니? 공부가 그게? 학벌이 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싶으니까 끝을 보고 싶은 그첫 번째 근성이 그것도 있겠지만, 살기 위해서 20대부터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건 너는 가오라는 거. 어떻게 좋게 말하면 명예라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뭐, 임정현이야, 분명히. 너 이름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나 임정현이라는 사람이 나 이만큼 됐구나, 이렇게 하고 싶구나, 이 정도다. 암암리 그런 게 많이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 그게 바꿔 얘기하면 자존심인 거고, 가오고. 근데 그거 굳이 미국까지 갔다 오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공부 더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는 그거 그냥 내 여가로. 나를 위해서 내가 미술을 했으면 그림을 그려도 내가 그냥 그리고 싶을 때.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렇게 그려가는 건더 낫지 않을까? 물론 깊은 공부도, 그러니까 깊은 공부도 필요하지. 왜? 자네는 근성이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지금 안 하면 그 자네 죽는 날까지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그 죽는 날까지 자네는 후회할 게딱 그거 하나거든. 근데 그걸 꼭 진 외국까지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건지.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걸 누굴 보여주기 아니라 내가 평생에 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갖다가 놓지 않고 그냥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 그리고 잘 알잖아. 지금이라도 보따리 싸갖고 다 정리해가지고 가서 공부하려면 자네가 해놓은 것 같고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게 삶의 영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답해서 온 거라면은 나는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하는 일도 겸하면서 그중에 공부를 갖다가 자네 스스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지. 한국에서도. 뭐 그림을 전공했으면 정말 그림 같은 거는 뭐 홍대가 서울대라며? 그런 쪽에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전문적으로 또좀더 공부도 좀더 해보고, 물론 그 정도 실력이 꽤 있겠지만, 그런 쪽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그리면서 살라고 하고 싶어. 그게 아마 제일 효율적일 거야. 그러니까 근성이 예쁜 여자임에도 근성은 정말 삼성의 지금 회장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이재용.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할까? 그렇잖아? 몇 대가 먹고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현대가, 삼성가, LG가를 하잖아. 그거야, 그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LG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구시내고, 그잖아. 삼성의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씨네잖아. 삼성에 딸린 식구들이 몇 명인데, 현대에 딸린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냥 그런 근성이 마인드가 자네가 있는 거야. 큰 오너의 기질. 근데 행복도 내가 찾는 거고, 누가 나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내 얘기 잠깐 해줄까? 19년 차의 무당이야.
36에 장가 갈래다 이렇게 됐으니까 난 그래서 나도 결혼이라는 걸못 해봤어. 근데 지금 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무당이라고 난 자부해. 근데 내가 지금도 내 집이 없어. 그래서 금년의 꿈은 그거예요. 전원주택에다가 내가 돌탑 쌓고 내 기도터 겸내 집을 갖다 마련한 게내 꿈이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거보다는 내 기도를 위한 그런 시간을 갖고자 금년에 내가 그걸 분명히 할 거야. 근데 그걸 해놓고 나면 또내 마음이 또 틀려질 거야. 나도 사람인지라. 이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어. 그림 전문적으로 배워. 그럼 어떻게든 또 자네는 근성이 있으니까 그림하면서 살라고 하겠지. 그 예능적인 감각이 이 신이라는 것하고도 같이 결부돼 있거든. 나도 분명히 내가 더 원하는 도량 같은 거 집을 지면은 그 옆을 뺑뺑 돌아서 내일 손수 내가 다 작은 돌들 하나씩 해서 탑을 쌓을 거거든.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목적을 이뤘으니까 편할까? 아닐 거라고. 또 나는 또 거기서 그렇게 했으니까 난또 뭔가 더 하려고 할 거거든. 끊임없이. 내가 여기까지. 이 정도다. 이렇게 내려놓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자네한테 공부를 해라,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내가 충고를 못 하겠는데, 가장 큰 거는 내가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 그리고 나는 명품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로 나를 명품 대우 하고 살으라는 거야, 내 스스로. 그리고 예능감이 있는 거는 무당기가 많으니까 예능감이 있는 거야. 나중에 실컷 놀다가 있잖니? 실컷 놀다가 마흔, 여섯, 일곱쯤에 혹여라도 강한 바람이 오거든. 다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 그렇잖아. 20대 니 혼자 가서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와서 막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다 하고 또 이런 쪽에 대표도 돼보고 막 사랑도 해보고 막 하고 다 해봐. 다 해보고 나중에 무당도 돼봐. 인생 재미날 것 같아. 아무튼 자네 인생에 파이팅을 갖춰줄게. 응원할게. 아무튼 금년이 9수라는 거, 그게 조금 그래서 마음적으로 산란하겠지만, 향후 5, 6년이 되게 좋아. 쉽네.